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유공사 사장님 그 자리에서만 죄송합니다. 석유공사 말고 한전 사장님. 한전 사장님 그냥 서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고요. 예, 한전에서 그 KBS 수신료, 방송 수신료 중지수 계속 대행하고 계시죠? 네, 물론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고지 납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신료 대행, 징수 대행의 수수료 1년에 400억 이상씩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분리고지 7월 달부터 일부 시행이 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전체 가구가 2200만 가구인데 1000만 가구만 분리고지가 징수되고 있고 1200만 가구는 분리징수가 안 되고 있죠? 네, 그거 이제 그 일반 세대는 저희 한전이 아시다시피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기는 장소에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없이 사람은 계속 이주하고 이사 다니고 하지만 전기는 그 장소에 공급하는 거라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단지까지만 한전이 공급을 예, 하고 잘 알고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개변 세대를 한전이 개변 세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을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세대는 여전히 통합 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죠? 예, 1000만 가구는 통합 고지는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를 분리하지만 어쨌든 그 관리비에 포함해서 지금 관리비처럼 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지. 아닙니까? 예, 관리사무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고지가 되었고 많은 시민들의 항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장님 앉으시고요. 예, 장관님. 2023년 7월에 방송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할 때 TV 수신료 납부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정부가 했고 그렇게 국무회의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6월에 이 분리고지 중에서 1200만 가구를 예외로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바꿔요. 그렇게 하면서 1200만 가구는 분리고지가 안 되도록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TV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분리고지를 못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분리고지를 정부가 발표하고 뭐 공론화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갈때 그때 많은 국민들은 KBS 장악 의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 KBS 직원들 또 노조원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내부의 공포감을 조장해서 경영진을